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땡땡 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땡땡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 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요가 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해왔습니다. B씨가 주점을 폐업한 것도 학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A씨가 블로그에 B씨에 대해 올린 글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글이 진실이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적은 글은 요가 학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A씨가 게시한 내용 중 B씨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요가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적은 글의 문구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진실된 사실이어도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담당 판사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B씨가 요가 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해왔고 스스로도 주점 폐업 시기가 2018년 10월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취득한 요가 지도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A씨가 그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가 작성한 글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는 A씨가 그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적은 것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상 서초동 TV였습니다.